자, 오늘은 이제 테이블 스펙이신데, 테이블 스펙은 뭐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처음 듣죠? 근데 그렇게 뭐 많은 양은 아닌데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5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꾸는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은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근데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배우신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없는 내용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배점이 나오면 좀 커요. 적으면은 뭐 버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배점이 8점에서 12점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 상당한 양이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뭐 이렇게 막 찾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트레이닝이 안돼 있으시면 아마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뭐좀 재밌어요, 어찌 보면. 그냥 뭐 어떻게 추론을 해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계산 공식도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뭘 먼저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펙에서 뭔가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거야. 네, 그래서 테이블 스펙은 요거예요. 테이블이니까 표예요, 표. 어떤 라인에 어떤 표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그 시험장 가서 같이 표가 나오면 요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스펙이 나왔죠, 스펙. 그 그러니까 뭔가를 그 참조하시라는 거야. 참고해서. 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지. 어떤 그 내용이. 그러니까 표를 이용해서 뭐 해라? 참조하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뭐냐면, 전선의 굵기를 구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어떤 흐름을 잡기가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전선의 굵기에 관련된 내용을 구하려면 옛날에 배우신 내용을 살짝 좀 상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가장 단순한 게 단면적을 이용한 거예요. 전선의 단면적. 그 있는 공식 그대로. 근데 그거는 거의 출제할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파이 4분의 1 파이 d 제곱n이라고 합니다. 근데 n은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아요. n은 개수인데. 자, 머릿속에 살짝 파이 4분의 파이 d 제곱을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줄임말이 파이 r 제곱이에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자, 요거를 좀 줄이면은 뭐 4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죠? 분모가 있으니까. 줄이면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4분의 1 파이 d 제곱이라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그 추론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계통 방식에 따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단면적을, 전선의 굵기를요, 이렇게 세 가지 공식으로 나눠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이선식은 이렇게 단면적을 구할 때 1000분의 2, 어떤 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수가 뭡니까? 35.6이고, 삼상사선식은 어떠한 계수가 있는데 30.8, 삼상사선식은 17.8인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나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조금 암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상하다, 뭐 내가 이거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 출제를 해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뭐 예를 들면 후자가 되면 좋겠지만,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 근데 예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전압강하를 구하라고 하면 전압강하 가고 단면적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공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어디 위주로 보신 겁니까? 단면적을 위주로 봐서 1000분의 2 분의 계수에 따른 뭐가 있다? 길이와 전류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가시면 거의 항상 요거의 미지수가 다 구하시는 문제가 많아. 자, 미지수를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자, 단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L과 I와 E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L은 당연히 뭡니까? 어떤 전선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I는 뭡니까? 그 부하의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하 전류겠죠. 네. 자, 이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전압강하인데 그 전압강의 프로테이지가 아니야. 무조건 뭡니까? 볼테이지 아시겠죠? 자, 다시 문제에서 전압강하를 퍼센테이지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어진 전압을 무조건 뭘로 고치셔야 돼? 그죠? 전압강하 자체로 고치시면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에 따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조건에 따라 구하셔서 넣어서 그 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고 뭐도 있다. 요렇게
이상하게 요걸로 풀어야 되는데 요렇게 절대 안 풀려요. 풀 수도 있지만 절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뭘 잡으셔야 되냐면 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선 최대의 길이라는 표가 있어. 이 표가 보이면 지금부터 무조건 요 공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자 테이블 스펙이 딱 나오면 양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절대로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넘겨보면서 찾으면 돼. 근데 넘겨보면서 찾을 때 이상하게 무슨 표가 보이면? 전선 최대의 길이 표가 보이면요. 여기 배전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에 따라 똑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돼. 다시 이 표가 나오면 이 공식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어떤 배수의 비례를 따라 표가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표의 전류와 길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뭘 맞춰라? 요거를 다시 계산해서 굵기를 맞추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요건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배우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거는 기억나실 거야. 우리 간선에서 분기했을 때 우리 간선에서 우리가 설치한 어떤 라인의 간선에서 분기점을 기준으로 3m 이하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자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보자고. 여기까지가 필기였어. 그럼 실기는 무슨 말이야? 3m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죠. 그래서 3m를 초과하고 8m 이하인 데는요, 설치할 수 있어. 뭐를 설치할 수 있는 거야? 단위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셔야겠죠? 대신에 조건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돼요. 간선에 깔은 그 단면적의 5분의 1을 만족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라는 거야? 몇 프로? 20%. 20%가 되면 넘어갈 수 있고 밑에서는 몇 프로? 50%면 어디까지? 이제 8m를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십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가 되면 8m 이내까지 시설 가능하고요. 50%면 이제 어떻게 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건드렸어요. 최근에 건드린 내용은 요쪽이고 근데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갖고는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테이블 스펙에 대해 관련된 가장 많은 부분만 제가 건드려 드렸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그 공식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건드리고요. 그래도 뭐 많이 내용 겹쳐요. 다행히 뭐 이 부분에 겹치는 내용은 제가 가감하게 선생님한테 숙제를 내드릴게.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꼭 한 번은 풀어보세요. 근데 충분히 풀어보면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한번 펴보죠. 자, 43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이제 최다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맨 처음 편안하게 시킨 대로 따라오세요. 뭔지 모르니까. 자, 맨 처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살짝. 뭐, 437. 보니까 막 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해설 부분을 빼고, 뒤에 보니까 표 2까지 무슨 내용이 적혀 있고요. 자, 지금부터 웬만하면 뭐, 색깔 연필 있으면, 색깔 연필대로 다 밑줄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kW와 7.5kW의 직입기동 농용 전동기가 있고, 자, 전동기 22kW짜리 기동기를 사용하는 전동기가 세 대가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었다. 자, 이럴 때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자, 밑줄 쳐보세요. 공사 방법은 B1으로 했다. 그리고 어떤 전선을 썼다? XLPE 절연 전선을 썼다. 자, XLPE는 가교 폴리에틸렌 전열 비닐시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줄을 쳐보세요. 이거 두 개.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한번 봅니다. 자, 밑에를 보고 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킬로와트를 아셔야 돼. 다시 킬로와트를 무조건 밑에다 적어버리세요. 근데 적혀 있으니까 이게 직입기동인지 기동인지 적으세요. 3.7kW 보이십니까? 그림에서 밑에다가 직입기동이라고 적으십시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7.5kW 있죠? 직입기동이죠. 오른쪽에 22kW는 뭐야? 기동기죠. 그죠? 그래서 적어놓고 밑에 문제를 파악합니다.